특집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부처님과 10대 제자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사리불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께서 아주 아끼던 두 명의 상수 제자 중 첫 번째 제자죠. 부처님께서는 비구 제자 가운데 지혜가 무궁한 으뜸가는 제자로 사리불존자를 꼽으셨고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주제를 제시하고 사리불존자에게 법문을 시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리불존자를 가르켜 담마의 장군, 곧 법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리불존자는 목련존자와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고요. 두 분 모두 지체 높은 브라만 가족의 자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청년들의 멘토로 따르는 이가 5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따르는 이들과 함께 지역축제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화려한 축제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늙음과 죽음이 항상 다가오고 있는데 얼른 윤회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계기로 다섯 명의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500여 명이 사리불 목련존자와 함께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큰 스승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부처님 제자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하게 됐고요. 사리불존자는 출가한 지 15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부처님의 아끼는 제자이자 대표 지도자로 수많은 제가자들의 수행을 돕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두 제자를 따를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리불과 목련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따르라. 두 사람 다 현명한 비구이고 동료 비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다. 사리불은 아이를 낳는 엄마와 같고 목련은 갓난 아기를 돌보는 유모와 같다. 사리불은 제자들을 가르쳐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목련은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준다. 사리불 존자는 출가한 지 40여 년 후 부처님보다 6개월 일찍 열반에 들게 됩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른 스님에게 모함을 당한 일화가 있는데요. 사리불 존자는 기원정사에서 우한거를 끝내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 후 전법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스님이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건방진 사리불 존자가 저에게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승단의 대표 스님이 이렇게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한 스님을 보내서 사리불 존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는 이것이 모함임을 눈치채고 사중에 있는 모든 대중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리불이요, 여기 한 스님이 사리불 존자가 저에게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리불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겠지요. 부처님, 저는 똥도 오줌도 가래도 고름도 무엇이든 혐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받아들이는 대지와 바람과 같이 원한과 분노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똥도 오줌도 가래도 고름도
무엇이든 혐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씻어주는 물이나 풀과 같이 원한과 분노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똥도 오줌도 가래도 고름도 무엇이든 혐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닦아주는 걸레와 같이 원한과 분노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천민 아이가 손에 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도움을 청하러 갈 때처럼 고마움을 아는 마음으로 원한과 분노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린 소년이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를 보고 혐오하듯이 현재 저의 육신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뚫린 구멍으로 더러운 것이 새어나오는 기름자루와도 같은 저의 육신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립불 존재의 대답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사립불 존재를 모함했던 스님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죠. 사립불 존재여, 이 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스님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사립불 존재가 대답하자 지켜보던 스님들이 탄복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에 마음이 상했을 만도 한데 사립불 존재께서는 자신을 모함한 자에게 아무 노여움도 미움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 같은 사람이 노여움이나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리불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소태처럼 든든하고 깊고 잔잔한 연못의 물과도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억울하다며 자신을 항변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마음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리불 존재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우리와는 달랐지요. 자신을 모함한 그 스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그 스님이 화가 난 마음에 공감하며 자비심으로 대하고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네, 이 일화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떠한 크기의 그릇인지 잘 바라보십시오. 종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내 마음을 뺏겨서 이러쿵저러쿵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넓은 그릇, 더 크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상대방의 모든 행위를 다 받아들일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종재기 같은 마음에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 마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불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마음은 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지와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남에게 안 좋은 소문이 퍼졌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때 수행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부정해 버리기 쉽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수행자는 이렇게 속이 상했을 때 먼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몸과 마음의 통증을 인정합니다. 사리불 존재께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일어난 통증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잔잔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난한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 저 스님이 화가 많이 났구나. 저 스님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저 스님은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통증을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미숙한 견해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그 스님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자 사리불 존재의 마음 안에는 그 스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한량 없는
연민의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립을 존자께서 말씀하신 바다와도 같은 마음, 물과 풀과 바람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만약 사립을 존자가 부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저 스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부처님과 대중들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욕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리불 존자는 알아차림과 지혜로운 대처를 하셨고 사리불 존자의 말과 눈빛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존중을 느끼니 모함했던 스님도 어느덧 치유가 일어나고 참회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사리불 존자께서는 알아차림 수행과 자비심을 지닌 지혜로운 대처로 열반에 들기 전까지 모든 사부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네, 아셨죠? 지금 이 순간 나의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반대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리불 존자를 모함한 스님과 사리불 존자가 대면했을 때 부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리불이요, 여기 한 스님이 사리불 존자가 저에게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리불이요, 저 스님의 어깨를 치고 그냥 갔다던데 사실인가요? 사리불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라고 물었을 확률이 높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그 스님이 한 말 그대로를 사리불 존자에게 전했죠. 만약 부처님께서 어느 한쪽 편의 말을 듣고 건넸다면 둘 중 한 명은 상처를 받고 크게 반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대화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대화법을 바로 팔정도의 바른 말 정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의 말이 모함이라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었는데도 여행길에 오른 사리불 존자를 불러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두 제자의 얘기를 모두 들으셨지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사부대중들은 다툼 없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함을 눈치채고 대중들을 불러 모은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의 지혜와 순발력 역시 왜곡된 소문을 예방하여 사부대중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처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화법을 사용한다면 관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대화를 앵무새 대화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똑같이 읊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니 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당신도 안녕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뇌어 주는 것, 이게 부처님 대화법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집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부처님과 10대 제자로 함께합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에서는 부처님과 10대 제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목련 존자에 대해 배워보려고 해요. 불자들의 경우에는 우란분절이라고 부르는 백중을 통해 지옥의 어머니를 천도한 목련 존자의 얘기를 아실 텐데요. 사리불 존자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목련 존자 역시 상류층인 브라만 계급의 아들로 태어나고 사리불 존자와 중마고우로 지냈습니다. 두 존자는 함께 출가를 했고 목련 존자는 부처님을 만난 후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부처님께서 소중히 여겼던 두 명의 수제자로
사립을 존자와 목련 존자를 꼽는데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왼쪽에는 목련 존자를, 오른쪽 자리엔 사립을 존자를 앉히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목련 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좋기로 유명해서 신통제일 목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가 신통력을 남발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셨지만 신통력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 제자 대바닷다가 일부 스님들을 데리고 교단을 이탈했을 때 하늘을 날아오르는 신통력을 발휘해 스님들이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제석천이 사는 궁전을 흔들었다거나 동원정사 건축의 감독을 맡아서 9개월 만에 완성시켰다는 등의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란분절에 대한 효 사상을 실천하신 우리 목련 존재의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함께 공부해 보기도 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 좋기로 유명한 목련 존자께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귀에 떨어진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련 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과 승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악귀에 태어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목련 존자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음식은 어머니 입에 들어가기 전에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목련 존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존자의 어머니의 죄업은 너무나도 뿌리 깊은 것이라 존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한거를 마친 청정한 비구 16명에게 공양한다면 그 위실력에 의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16분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기도를 드렸고 그 공덕으로 목련 존자의 어머니는 악귀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해 조상을 천도하기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신심으로 기도를 올리는 백중이 불교계의 명절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신통제일의 목련 존자도 악귀에 떨어진 어머니의 업장을 소멸할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어머니를 악귀의 고통에서 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3개월 동안 우안가라 그래서 비가 올 때는 한 곳에 모여서 공부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안거 동안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3개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다 드러내고 긍정의 마음으로 회향을 하게 되고 청정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를 천도시켰다. 여기서 유리한 게 바로 우란분절 백중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만에 가면 공승제라는 게 있거든요. 스님들께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올리는 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다 천도할 수 있는 무량한 대복을 짓는 그런 공덕을 쌓는 일이 바로 우란분절을 모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목련 존자는 누가 죽으면 선업을 많이 지어 천상에 태어났는지 불선업을 많이 지어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태어났는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천안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련 존자는 중생들의 수행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불선업을 지으면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셨는데요.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된 후 신자 수가 대폭 감소하자 위협을 느낀 이교도들이 몰래 목련 존자를 해하려고 합니다.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전자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고 자신을 해치려 온 산적들을 여섯 번이나 물리쳤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산적들이 찾아왔을 때 목련전자는 자신의 업과 과보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에 임박한 목련전자에게 달려온 사립을 전자가 묻습니다. 보시오, 그대는 신통제일이 아닙니까? 그 자리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었소? 그러자 목련전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부모를 괴롭힌 적이 있어 이제 그 과보를 받은 것뿐입니다. 목련전자는 전생에 부인의 꼬임에 넘어가 눈먼 양친을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 악업으로 인해 긴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후 이제 마지막 생에서 폭력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 존자는 자신 역시 인멸할 인연이 찾아온 것을 직감하셨는데요. 인멸하려고 마음을 돌아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리불 존자는 평생 동안 많은 이들을 수행과 행복으로 이끌었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행복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도 아직도 아들을 빼앗아간 부처님과 승단의 원한을 품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겁니다. 사리불 존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역시 마음을 열게 될 인연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는 며칠간 인간과 천신 등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감동과 환희심을 일으켜 삼보에 귀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할 일을 마친 사리불 존자는 마침내 인멸하시게 됩니다. 아,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찡해 오는데요. 내 스스로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송을 받고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은 부모님이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시겠는가. 이게 바로 부모님을 교화하는 일이죠. 사리불 존자의 행동 잘 보십시오. 사리불 존자가 그냥 망나니 그냥 못된 스님으로 살았다면은 엄마의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리불이 부처님 가르침 잘 받아 수행을 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자자하게 하니 어머니께서도 와 우리 아들 잘 났구나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고 참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사는 모습 이게 바로 효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과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는 부처님께서 직접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살라국의 빠세다니 왕의 아들이었던 위두다바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자신을 비웃는 샤카족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의 고향인 샤카국을 멸망시키러 가게 됩니다. 위두다바 왕은 세 번은 명상하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지만 왕의 원한은 더욱 불타올랐고 마침내 네 번째 공격을 합니다. 이때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제안을 드리죠. 부처님, 제가 철로 된 바구니로 샤카국을 덮어서 샤카국을 지키면 어떨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돌은 강물에 던져졌다. 어느 누가 저 돌이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샤카국 사람들이 지은 업의 과보는 어느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 공격으로 샤카국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위두다바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축하연을 벌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샤카족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들을 살해한 후 위두다마 왕은 자기에게 원망을 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샤카족들의 눈동자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과보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결국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왕은 홍수가 났을 때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천재지변으로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두다바 왕이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 분노와 왜곡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업장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이번 생엔 부처님의 설득도 위두다바 왕의 고집을 바꾸지 못했죠. 부처님께서도 전쟁에서 자신의 친척들이 살해당하는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위두다바 왕에게도 한량없는 연민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붙잡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두다바 왕이 인연법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공감과 연민만이 유일한 치료제임을 알고 계셨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한 위두다바 왕의 진심어린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 말만이 이 끝없는 윤회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리불과 목련이 열반에 든 지금 이 모임이 내게는 텅 빈 것 같구나. 전에는 사리불과 목련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임이 텅 빈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으뜸가는 한 쌍의 제자였다. 제자로서 그들이 얼마나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는지, 얼마나 스승의 충고에 순응했는지, 얼마나 사부대중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었는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한 쌍의 제자가 열반에 들었는데도 열에게는 슬픔도 없고 피탄도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생겨나고 존재하고 조건 지어진 것은 그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수행자들이여, 밖에서 귀처를 찾지 말고 그대들 자신의 섬이 되라. 그대들 스스로가 자신의 귀처가 되라. 다른 귀처를 찾지 말고 법을 그대들 섬으로 삼고 법을 그대들 귀처로 삼으라. 석가족이 멸망한 얘기가 지금 나오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샤카족에서 공주를 코살라국으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공주가 가기 싫어하니 하녀를 공주로 분장을 해서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끝내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알든 알지 못하든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오는 것이고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 연기법, 인과법, 인연법을 믿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효라고 하는 것, 물질 공양을 많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윤회 없는 바른 법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멋있는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이 밝아야지 또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가 있잖아요.